그럼 제 손가락을 보면 제가 힘을 안 줘도 여기를 눌러주면 이게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죠. 그 부위를 찾는 거예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오늘은 가사노동의 탑, 설거지를 할 때 손목 통증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전완근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먹을 쥔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는 행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전완근 스트레스를 받아요. 팔을 펴보면 정말 신기하게 여기를 누르면 네 번째 손가락 꿈쩍거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전완근이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거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설거지의 운동 강도는 보통에서 약간 빠른 정도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운동 강도가 조금 높다고 해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 전완근 사용률이 6배에서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손 설거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짜 많이 있는데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거나 뭐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 좀 먹방을 하다 보니까 먹을 땐 좋았는데 그 뒷정리할 때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손을 쭉 늘려주는 행위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서 쭉 대고 쭉 눌러주게 되면 전완근부터 이두근까지 전부 다 이완이 돼요. 여기 새끼손가락을 누르게 되면 이쪽 바깥쪽이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이 되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중간 부위가 당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쪽 바깥쪽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쭉 그렇죠 쭉 당겨줬다가 완전히 네 번째 손가락을 다 하고 일자로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눌려줄 때 쭉 눌린 상태에서 적어도 10초 이상 이완을 해주셔야 충분한 스트레칭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늘리지 말고 그렇죠. 이완을 한 상태에서 쭉 늘려주는 거예요. 자, 반대편도 이렇게 쭉 해볼 건데 이 전완근 스트레칭은 설거지를 하시는 분도 물론이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도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먹방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할 때 여기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앞에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서 쭉 이렇게 쭉 늘려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손바닥을 다 댄 상태에서 밑으로 쭉 천천히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이쪽이 쭉 전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서 마사지라는 방법인데 팔을 핀 상태에서 팔꿈치로 이 전완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제 손가락을 보면 제가 힘을 안 줘도 여기를 눌러주면 이게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죠. 그 부위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문지르다 보면 그죠? 접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설거지 할 때 이렇게 그릇을 잡고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 네 번째랑 가운데 손가락 움직이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육이랑 실제로 어머님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날 때마다 반대편도 쭉 그렇죠 쭉 와. 그렇죠 시원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직접 해줄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직접 그렇죠 쭉쭉 이렇게 해주시면 전완근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여기저기 다니느라 설거지를 많이 못했어요. 사실상 설거지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목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활용한 게 좋은데 저는 한국 와서 놀랐던 게 외국에는 식기세척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냥 가정집에 무조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식기세척기를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되게 안 쓰더라고요. 특히 식기세척기의 장점은 살균을 해준다는 거예요.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100도씨 트루스팀으로 살균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요즘 살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먹방의 흔적 설거지를 해볼게요. 이게 또 싱크대가 좁아가지고 하기 귀찮아서 맨날 이렇게 쌓이는데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제일 밑칸은 그냥 큰거 위주로 넣으면 돼요. 뭐 냄비 뭐 이런 거 다 넣어도 됩니다. 그냥
막 꽂아서 넣으시면 돼요. 막 꽂아서 넣으시면 알아서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이물질이 많다 하면 그냥 저는 아예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젓가락은 여기 맨 위칸 보면은 뭐 가위나 칼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냄비 뚜껑까지 넣고 되게 간편해요. 그냥 전원 버튼이 누르면 따라라. 그리고 그냥 여기서 만약에 원하는 거 누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 그리고 만약에 좀 강력한 거 원하면 강력 누르면 되고, 그냥 시작 누르고 그냥 이렇게 뚝 따라 이러면 살균이랑 세척까지 다 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사운드부터 고급집니다. 이게 사라라라 열리는 거 보셨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볼 건데, 제가 엄청나게 먹어서 더러웠는데, 와,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물때가 없어요. 와, 여기 줌 한번 당겨주시면 이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원래 이게 하고 나면 막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때가 전혀 없고 뽀득뽀득한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아까 또 짜파게티를 눌러 붙었는데, 완벽합니다. 그냥 반딱반딱해요. 너무 좋아요. 짜파게티처럼 아까처럼 뭐가 묻어있으면 수세미로 문지르면은 이게 막 기스가 나잖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전완근이 발달된 사람이 이렇게 수세미로 밀면은 거의 후라이팬 아작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물 수압으로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고, 또 백투시 트루스팀이라든지 확실히 그냥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게 또 스팀이 좋은 게 약간 살균 세척까지 되니까 그냥 넣어놓고 그냥 문 닫으면 끝이에요. 특히나 여기 LG 디오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기 세척기 중 유일하게 연수장치가 있어가지고 물 얼룩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네. 그리고 저는 식기 세척을 되게 좋아하는 게 워낙 막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설거지가 되게 많이 쌓여요. 특히나 혼자 살면 그냥 넣어놓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잘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는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